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도 청산별곡은 아침 일찍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곡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이런 식물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런 나물이죠. 자, 많이 낯이 익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백화점이나 각종 마트에서 1년 사시사철 봐왔던 바로 그 나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참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정식 명칭을 불러줘야 합니다. 바로 파드득 나물이에요. 파드득 나물. 한겨울에 식당에 가면 나오는 파란 나물들의 대부분이 이 파드득 나물이죠. 아주 상큼한 맛과 식감도 좋고 요리 방법도 뭐 어떤 요리 방법을 통해서든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생으로 쌈싸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숙채 데쳐서 무침이나 또 말렸다가 묵나물 하셔도 좋고 전을 부쳐도 맛이 좋죠. 물김치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아주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오는 그런 나물인데 우리는 이름을 그동안 참나물이라고 잘못 불러줬어요. 자, 파드득 나물. 자, 요 특징은 일단 처음에 올라오는 잎들도 이렇게 보시면 산양과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이렇게 새 잎이고 자라도 새 잎이에요. 이렇게 커도 새 잎입니다. 크게 갈라지질 않아요. 보통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로 이제 잎장들이 갈라지는데 반해서 요 파드득 나물은 갈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잎이 이렇게 보시면 구겨져 있는 듯한 종이를 구겨놓은 듯한 이런 특징을 하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파드득 나물의 특징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 해살이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은 저도 이걸 많이 키워봤거든요. 저희 또 시골에도 많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요 개체 자체는 대가 올라와서 씨앗을 맺고 나면 죽어요. 하지만 이 포기가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대는 죽지만 옆에서 이렇게 포기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래서 여러 해살이 있는 거죠. 뭐 재배도 쉽습니다. 우리가 오리지널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재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씨앗 자체도 많지 않고 물론 포기는 많이 불어요. 하지만 성장 속도가 참나물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한번 베거나 잘라내고 나면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이 파드득 나물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낫으로 싹 베고 나서 이제 물만 어느 정도 줘도 많이 금방 자라서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해살이라 포기가 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씨앗들이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발아율이 좋아요. 자, 이 옆에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이제 묵은 싹대에서 이제 씨앗들이 다 떨어져서 자, 이렇게 이거 뭐 실패가 없습니다. 뭐 한두 포기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물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뭐 이렇게 많은 개체 수를 늘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계곡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곡이에요. 물가를 좋아하죠. 물가를 좋아하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자, 요 토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모래땅이에요. 이런 사질 토양, 물 빠짐이 좋은 사질 토양, 그리고 물이 촉촉하게 있는 이런 데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지어서 군락을 이뤄서 자라는 겁니다. 아, 뭐 어떻게 드셔도 맛이 좋죠. 자, 그동안 이제 뭐 우리는 이렇게 나물로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해왔지만 이것도 이제 약초로 이용을 합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요 전초 뿌리까지 전부 뿌리도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뿌리도 달콤해요. 달콤하고 상큼하고. 그래서 이제 전초를 말렸다가 약용을 하는데 한방에서는 기막이라는 생약재명으로 이용을 하고요. 독은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독은 없고요. 그리고 성질은 평화입니다. 평화이기 때문에 체질에 구분 없이 누구나 드셔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사랑을 받아오는 이제 그런 나물이죠. 자, 어디에 좋을까요? 어디에 좋을까요? 말렸다가 쓰시는데 어디에 좋을까요? 자, 바로 우리 이제 목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이제 호흡기 기관지
기관지 쪽에 이제 염증 잘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폐에 염증이 있는 폐렴, 폐렴에도 이용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안 쓰던 근육, 우리가 뭐 등산을 안 하던 분이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등산을 무리하게 하시게 되면 우리 이제 결린다고 얘기를 하죠. 결린다. 아, 이제 안 쓰는 근육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오는 그런 증상들. 예, 그걸 이제 우린 담이라고 합니다. 담. 담이 들었을 때도 요 파드득 나무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중년 이후에 특히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진액이 이제 많이 부족해지죠. 진액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생기는 통증이 아주 심한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이죠. 수두 바이러스. 우리 어릴 때 그 수두 그 예방 접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이후에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질 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신체적인 어떤 이제 변화가 와서 몸이 쇠약해졌을 때 이런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상당히 통증이 아주 심한 아마 뭐 주위 분들 중에 대상포진을 한 번쯤 알았던 분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대상포진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파드득 나물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뭐 기관지염이나 폐렴에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지염, 폐렴, 염증이에요, 염증. 거기에만 좋은 게 아니고 또 우리 이런 이제 몸에 나타나는 이제 피부 쪽에 나타나는 이런 이제 염증들, 각종 염증들.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종기라고 했죠, 종기. 예, 종기 같은 그런 고름이 차는 그런 염증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 그리고 또 피를 잘 돌게 하는 행혈작용이 있어요. 행혈작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약재가 바로 뭐죠? 당귀가 피를 만들어주고 만들어진 피가 사지 말단까지 잘 돌게 해주는 약재. 바로 천궁이죠. 천궁처럼 피를 잘 돌게 하는 그런 효능을 가진 게 바로 이 파드득 나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마트나 이런 뭐 가게에서 많이 봐왔던 1년 살사절 봐왔던 우리 파드득 나물도 맛도 좋지만 이렇게 효능들도 다양하게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씨앗들 보세요. 요거 씨앗들도 종묘상이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씨앗들도 판매하거든요. 뭐 한 2-3천원 정도면은 씨앗을 구입하실 수 있고 그거 하나만 사시면 충분해요.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봄철에 심어 놓으시게 되면은 이건 뭐 가을쯤에도 아마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성장 속도가 무지 빠릅니다. 지금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햇빛을 어느 정도 좋아하지만 반 그늘 정도가 좋아요. 햇빛에 노출된 것들은 아무래도 쉽게 경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늘지고 그늘이 한 반 그늘 정도 되면서 이렇게 촉촉한 사질 토양 이런 데 이렇게 심어 놓으시게 되면 두고두고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2-3천원짜리 씨앗 그거 한 봉지만 사시면 두고두고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도 괜찮고 숙채, 묵은 나물, 뭐 샐러드, 쌈, 뭐 어떻게 드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자, 파드득 나물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산 속에 있는 철원의 산 속에 있는 나물이랑 향이 아주 진합니다. 와우. 한방향도 살짝 나는데요. 이 마트에서 우리가 먹던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맛이 상당히 진한. 자, 계곡가에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는 파드득 나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계곡으로 계속 올라갑니다.